안녕하세요. 과일 습관입니다. 오늘은 새콤달콤한 키위의 효능과 보관법,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자주 먹는 과일 중 영양소 밀도 1위 과일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키위입니다. 영양소 밀도란 100칼로리의 음식 섭취를 기준으로 영양학적 가치를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한마디로 크기는 작지만 각종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과일이 키위예요. 키위는 천연 종합영양제라 불릴 만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20가지가 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알차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의 과일을 먹기 어려운 아이들이나 부모님들께도 적극 추천드리는 과일입니다. 키위의 효능 첫 번째,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C 하면 오렌지나 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키위는 오렌지나 귤의 두세 배 이상의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어요. 성인 하루 권장량이 100mg인데 키위 한두 개만 먹어도 비타민C 부족할 일이 없어요. 비타민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미백과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키위의 효능 두 번째, 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키위에는 사과의 3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를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켜 장내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줍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 이상이 분포한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력이 좋아지는 건 당연하고요. 특히 그린 키위에 풍부한 액티니딘 성분이 단백질의 소화 능력을 올려줍니다. 소화에 부담을 주기 쉬운 육류나 콩, 유제품 등 단백질 식품의 소화에 도움을 주고 위와 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키위의 효능 세 번째,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줍니다. 키위의 항산화 물질인 펙틴, 폴리페놀, 섬유질 등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과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어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잘 알려지지 않는 키위의 또 다른 효능은 심리적인 안정입니다. 키위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세로토닌은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 중 하나로 세로토닌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면 정신활력이 향상되며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효능이 많은 키위지만 누구나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분들도 있어요. 소화기가 약한 분들이나 성장, 발달 중인 아이들은 적정량을 드시는 것이 좋아요. 속이 쓰리고 아플 수 있습니다. 또한 성질이 찬 음식이라 체질이 냉한 분들도 설사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으니 과다한 섭취는 피해주세요. 또한 알러지나 신장질환이 있다면 섭취 전에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키위는 반으로 잘라 스푼으로 떠먹으면 가장 간편해요. 키위를 갈아 주스로 섭취하면 식이섬유가 잘게 분해되어 체내 흡수율이 증가하고 갈증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영양소 밀도 1등, 키위의 효능과 맛있게 먹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자연에서 온 것이 내 몸에 가장 귀하다는 말 꼭 기억하시고 과일 습관과 함께 오늘도 건강하세요.